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애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주도와 JDC가 외국 자본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공사 중단은 휴양형 주거단지에서 버자야그룹이 손을 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JDC 김한욱 이사장이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이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버자야가 공사를 하면서 빌린 돈에 이자를 내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사업 불가라는 판단을 내리면 JDC가 땅을 되사서 갚아야 합니다. 900억 남짓 되는데 예. 이걸 통해서 한 거가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다일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주도와 JDC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려면 부처별 검토에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사업의 모든 유원지들이 이용된다고 하면은 난개발하고 직결될 수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있고. 특별법에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만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더큰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란 건 기본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해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한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어떤 기업을 위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율하게 되면은 그건 평등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위 문제가 발생하고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 JDC가 휴양형 주거단지를 떠안아 유원지 취지에 맞게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초 2조 원대로 계획됐던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그제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앞바다에서 관광 요트가 좌초해 승객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해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바위에 부딪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요트. 요트 관광업체 측은 대형 크레인으로 요트를 분해한 뒤 육상으로 인양했고 파손이 심해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인양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장을 소환해 사고 당시 운항 부주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에는 그 남동풍 계열의 이제 너울성 파도가 이제 일었는데 우현 쪽에서 파도를 맞다 보니까 이 배가 이제 밀려가지고 그 자연 선수축하고 방파제하고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중문 마리나항은 1990년대 관광업체가 직접 건설한 뒤 요트 계류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파도나 강풍에도 안전하게 배를 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로 정확한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방파제만 만들어 놓고 안에 항로 이런 것들은 안 했는지. 관광 요트의 경우 해경의 통제를 받는 어선과 달리 스스로 입출항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는 회전 날개를 멈추는 브레이크의 고장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브레이크 부품은 불과 한달 전에 교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풍력발전기 엔진실이 철제 구조만 남겨두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회전날개 중심판에는 브레이크와 맞닿으면서 심하게 긁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마찰을 막기 위해 설치한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버리는 바람에 과열돼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하게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가 마찰해서 마찰열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지만 발전기 내부 제어 장치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부실 부품을 사용했거나 교체 작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 과정에서 불량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품의 어디 제품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자가 와서 조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를 용역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지 5달 만에 불이 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특급호텔 수영장 어린이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호텔 수영장 관리 책임자인 35살 신모 씨와 안전관리 요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호텔 물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6살 어린이의 익수 사고와 관련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메르스 여파로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중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재작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올 상반기에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뿌연 안개가 말썽입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 일사량이 늘면서 점차 걷히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한 자외선에는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11호 태풍 난카는 밤사이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오사카 서남 서쪽 부근 육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로 진출하겠고 내일 밤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까요.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적의 기온 20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내외로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의 기온 21도, 안덕과 석유 22도,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4도가량 밑돌겠고요.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은 어제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정 맑은 가운데 기온은 2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오후부터 물결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시 도두일동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9살 소모 씨가 밀물에 고립됐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 씨는 10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제주시 구엄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출동 중이던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30살 신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새누리당 제주도 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희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경쟁 후보가 다른 당 대선과 총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문서의 내용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자 27명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김창보 법원장은 제주시 애월읍 나금리 출신으로 제주1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제주 출신으로는 두 번째가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홈페이지로 접수한 뒤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합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감귤 생산 유통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감귤 구조 혁신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지만 메밀 산업 육성 조례안은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부터 버스를 갈아타려면 내리기 전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하차 태그를 해야 합니다. 하차 태그 30분 안에는 다른 노선 버스로 최대 두 번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시내 버스는 승차 후 1시간까지 환승을 허용하면서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어 다른 시도와 같은 하차 태그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